안녕하세요. 선들바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백아수호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산행 가는 길에 잉어들이 논일고 있어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우와, 여기도 있습니다. 와, 여기 백아수호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백아수 입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는 그다지 커 보이진 않는데 일단 내두를 한번 살펴보고 채취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두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작년에 난 싹대하고 올해 난 싹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여기 개미가 억수로 많습니다. 개미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